이상엽의 키워드 아티스트 컴백 절정을 향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뭐 보지 않아도 엔터 업종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K-아티스트들이 백화점 광고판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지는 않았고 딱 3명 봤습니다. 근데 다 아이돌이더라고요. 과연 3사 중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이 섹터 왜 선택하셨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아티스트 지난 8월 달 보면 좀 아티스트들이 좀 7월 달과 비교해서 좀 휴지기에 좀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을 앨범 판매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9월부터 정말 각사의 아티스트들이 진짜 열일하고 있는 것을 뭐 이제 컴백이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중요한데, 4분기에는 더 많은 일정이 있다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어닝 시즌이죠. 엔터, 지금 참 시장이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 나와서 참 연휴 앞두고 뭐 기분 좋은 상황인데, 실적을 빼놓고 얘기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은 엔터가 그 중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뽑아봤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컴백하는 그룹만 두 팀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텐데, NCT 127. 오늘 발매함 또 컴백합니다. 정규 5집 받고 컴백하고요. 여자 아이들 미국 첫 EP 앨범 가지고 오늘 또 컴백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가수들이 이제 컴백하면서 활동하면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이제 행사를 통해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와, NCT 127이요. 내일부터 한 2주가 팝업 스토어를 합니다. 그 현대 목동 백화점에서 하는데 무려 규모가요. 약 80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평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근데 테마가 미술관 전시회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 그룹의 팝업 스토어를 800평 규모로 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 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K-POP 걸그룹 최초 미국 징글볼 투어 참석을 확정했는데,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 아이아트 미디어가 주최로 진행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뭐 뉴욕이나 시카고 등 무려 7개 도시 공연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 여자 아이들이면 이제 큐브 엔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컴백하는 가수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금요일에도 두 팀이 이제 앨범 발매를 하지만 일주일 후에 또 두 팀이 또 이제 앨범 발매를 합니다. 아이브 13일 금요일 날 앨범 발매를 하고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 13일 금요일 날 이제 정규 3집 선 주문량만 이제 230만 장이 넘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00만 장 넘게 팔았던 네, 그룹이 있는데 세븐틴이 있습니다. 세븐틴이 10월 23일 날 이제 컴백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롤 월드컵 챔피언십이 이제 오늘 한국에서 개최가 되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인데 여기에 주제곡 가창을 네, K-POP 그룹 최초로 뉴진스가 네, 불렀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좀 이제 두 개를 뽑아봤거든요. 네네,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최근에 이제 BTS 7명 재계약 모두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체 활동 25년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진스,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이고요. 갤럽, 네, 빌보드 210주 동안 진입을 하면서 이 차트에서 가장 오래 머문 4세대 걸그룹 앨범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고요. 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13일 금요일 날 이제 앨범 발매를 하고 있고, 세븐틴도 말씀드렸고요. 또 정국이 11월 3일 날 첫 솔로 앨범을 또 발매를 하고 할 거고요. 엔팀 또 11월 첫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리벌 오디션 더 데뷔 그 드림 아카데미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서 뭐 팬 미팅도 한 것 같은데 최종 데뷔 멤버가 11월 18일 날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18명인데 이번에 4명 떨어뜨리고 최종은 몇 명 될지 모르지만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걸그룹 모멘텀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스트레이 키즈만 얘기해도 모멘텀이 그냥 꽉 찰 것 같은데 스트레이 키즈가 어젯밤에 뭐 트위터 X 통해서도 나왔지만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공식화됐죠. 예, 컴백이 11월 10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새 미니 앨범 락스타로 이제 돌아오는데 뭐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빌보드 200에서 작년에 두 개, 이번에 또 그래서 세 번 연속 1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빌보드 200에 또 1위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와이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트와이스 지금 월드 투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내년 2월에 뭐 브라질이랑 멕시코가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이제 10월 21일에는 국내에서도 팬 미팅 두 개 공연 이미 매진된 상황인 거고 또 10월 11일에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미니 4집 앨범 나오고요. 또 10월 18일에는 있지 일본 첫 앨범 발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기업 참 컴백하는 일정 정말 많은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아이돌을 왠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이야기 나오니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어서 소녀루 팀장님도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유나 앵커라고 불러주시는데 유나 닮았다고.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 그러면 유나가 속한 일단 뭐 종목을 고르라고 골라야 하기 때문에 SM을 고르긴 했는데 생각하면 또 유나가 또 SM 소속이에요. 마침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전 엔터는 늘 같은 말 드립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속사 사실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나 안정성 사이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사실인데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 이제 우리가 알만한 빅4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종목을 뜯어보면은 SM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은 하이브, 뭐 뉴진스, 리세라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좀 하이브. 네. 그다음에 뭐 JYP는 뭐 있지나 뭐 트와이스. 근데 안정성은 제일 JYP가 갖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는 SM이나 하이브인데 그나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SM이 하이브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그냥 그 아티스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 기업이 끌고 다니는 흥행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좀 SM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다른 엔터사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신껏 자기가 좋아하는 엔터사를 매수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그나마 SM이 뭐 시가총액이나 뭐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나마 기대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그래도 엔터 기업들이 가장 큰 투심을 자극했던 게 이제 행동형 사모펀드, 뭐 지분 1%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어떤 투심을 제일 많이 개선시켜준 종목이 SM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랑 거래량도 SM이 견조하고 일단 과매도권에서 이제 20일선과 6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120일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좀 이수만 아티스트의 라인업,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가 좀 간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가 발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SM을 뭐 일단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 다음에 SM을 매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이수만 아티스트 관련 뉴스,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엽 이사는 JYP 엔터와 하이브,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 SM 종목 제시했습니다.